소리를 조금 줄여야겠죠?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정도? 너무 작으면 말씀하세요. 아이퍼플님 어서 오시고요. 자, 괜찮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날 신작. 아, 타이틀까지 완벽한 한글화가 된, 정식 한글화가 된 이은날 시리즈 닫힌 미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좌측 마우스 클릭으로 걷기 또는 대사 진행 클릭한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어도 이동을 한다. 아니면 키보드로 걷거나 엔터로 대사를 진행한다. 그럼 마우스로 하면 되겠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오늘도 실패했네. 다시 하고 싶다. 통학로. 왜 깜짝이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 건가? 방금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굉장히 발걸음이 지금 무거워요, 뭔가. 노을이 지고. 뭔가. 아, 간다. 캐릭터 예쁘다고요? 어딜 봐서 예쁜 거죠? 눈도 안 보이는데? 적막함. 왜? 응? 처음부터 다시 한다? 내가 뭐 잘못했어? 뭐야? 아, 기다렸어야 되나, 설마? 뭐지? 기다리면 없어지나? 아니 뭐 선택하고 말고 한 것도 없는데?
실패했다는 의미가 설마? 달라졌어. 아, 여기 저기 문에 손.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 자살을 한게 아니라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은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었어. 알람을 끄다니, 저런. 어서 오세요. 저쪽도 문 뒤에 여자 누가 훔쳐보고 있어. 그 제가 1탄의 주인공이었어. 아까 지나간 애가. 1탄부터 다시 할걸 그랬나? 제 1, 2, 3탄을 다 까먹어가지고. 제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알람 떠서 달렸는데 구독자가 아니어서 이제 인사한테. 그래서 바로 구독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 왜,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선택지 자체가 없어. 구독을 안 하고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제가 저기 채널에다 올렸잖아요. 공포 라디오 채널에다 올렸잖아요. 커뮤니티에다. 그 알람 보고 오신 거지. 다른 거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럼 뭐 그냥 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아니, 찝찝하잖아. 죽은 것처럼 묘사를 해버리니까. 아니면 설마? 나 지금 불현듯 뭔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따 얘기해볼게.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첨벙 소리는 아까도 났어. 아까 눌렀을 때도. 뒤에! 뒤에 나 쳐다보는 거. 통학로 글자 뒤집어졌어요. 한번더 다시 해야. 오, 저 아니구나. 얘가 전편에 나왔던 남자라는 거죠?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지금 각자 머릿속에 뭔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설마 그 오유유 여자 뒤에 아까는 몰래 훔쳐보고 있더니. 저손 여기. 이웃날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재미가 있다. 귀신 찾기.
한 번만 더 다시 해보자. 과연, 어, 뭐 안 떠, 안 떠. 아, 뜬다. 좀 더 기다려볼까 그랬나? 뭔가 왠지 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선택지가 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게까지 뭔가 해놨을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지금 세 번째죠. 3일차죠. 몇 번을 해도 안 돼. 응? 이제 또 섰어. 이제 포기해야.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야. 통화로 더 내려왔고. 뭐야? 다시 하자. 여기도 여기 있고. 왜 노크해? 하지마. 또 섰어. 쳐다봐. 그리고 봐봐, 지나다니는 사람도 늘 똑같잖아요. 오! 더 많아졌어, 귀신이. 저 틈새도 있고. 나무 뒤에도 있고. 아니, 다시 시작하자라고 자막으로 나왔잖아요. 어, 해석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 어, 지나간다. 하지만 한 번 더, 한 번만 더. 아, 그냥 가지. 한 번만 더 다시 해보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다려볼까? 한 10초만 세볼까? 반응이 없다. 모르겠어요. 물 색깔은 똑같은 것 같은데? 노을 져가지고 남은 기회는 0회. 뭐야? 뭔데? 저게 입모양이었어? 역시 오늘도 실패했어.
뒤에 그림자 자체가 귀신인데? 그림자 자체가 귀신이야. 배경도 이상해. 어쩌지? 어쩌지? 우와. 몇 번을 다시 해도 안 되는 거야. 지나가네. 지나. 목 잘렸어. 지나갔네. 분명 다시 할 수 있었을 텐데. 오, 쟤도. 뒤에 토시오 달고가. 언제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말아. 피눈. 왜 뒤에 줄 서서 와. 이제 지쳤어. 오이 깜짝이야. 하늘색도 더 붉어진 것 같지 않아요? 깜짝이야. 우와. 미쳤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까? 나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번에야말로 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해보자. 그렇겠지. 몇 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다시 하자. 나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는 거야? 계속 그냥 이것만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니야, 혹시 몰라. 또 시간 기다리면 또 하나가 뭐가 더 나올 수도. 아, 그냥 단지 이것뿐인 거야? 나는 뭐 그냥 나는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남은 게 0이라고 했는데. 어서 오세요.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데 이 게임이 그런 장치까지 해놨을 리는 또 없을 것 같은 느낌. 이걸 기다리면서 1, 2, 3편을 다시 하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안 나와. 눌러야지 뭐. 이거밖에 없어. 시간이 돌아가질 않아. 어째서 다시 할 수 없는 거지? 과거를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사라진 거야. 와, 뒤에 저기 다리 위에 사람들 봐.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럼 도와줘. 도와줄 리가 없자. 전부 죽음이 끝인 걸. 끝인가? 이은날 다친 미래. 아,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만에 게임 하나 클리어했고요. 이걸 게임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얘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으네. 또 보니까 그죠? 뭔가 그냥 계속 반복됐어. 그냥 죽었는데 또 다시 시간이 돌아가고, 죽었는데 또 다시 시간이 돌아가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그게 맞는데 얘는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있던 상태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계속 실제로 다시 시간이 되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죽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맞는데 죽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귀신이 야, 너 죽은 거야 라고 말해준.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게임